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맵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우리가 하나씩 열거해서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제가 두 개의 메소드를 준비했는데요. 두 가지 방식의 반복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. 자, 여기에서 만든 이 해시를 자, 이 메소드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각각의 메소드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살펴볼게요. 자, 우선 인자로 전달된 맵은 바로 이 A가 이 맵으로 들어온 거죠. 자, 그리고 맵 인터페이스에는 EntrySet이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. 바로 저 EntrySet을 이용하게 되면 자, set이 뭐죠? 우리 이전에 컬렉션 할때 배웠던 셋이잖아요. 즉, set 데이터 타입에 어떤 객체가 리턴 되는데요. 그 객체가 entries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. 즉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map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에서 .entry set을 실행을 시키니까 그 리턴 값이 자, 여기 있는 요 값들을 담고 있는 set 데이터 타입의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데 그 컨테이너에 담겨 있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각각의 값들은 자, 여기에 있는 map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엔트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어떠한 객체가 바로 이 set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요 엔트리라고 하는 이것, map 엔트리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은 이 인터페이스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getKey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getValue라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요 generic의 string과 integer는 바로 getKey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 인티저는 getValue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키값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 스트링이 1로 온 것이고요. 그리고 value가 숫자이기 때문에 인티저가 1로 온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entries가 이렇게 자, 포문에 콜론 뒤쪽에 위치하고요.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. 자, 콜론의 뒤쪽에 위치하게 되면 엔트리스 안에 담겨 있는 엔트리스는 set 형이죠. set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잖아요. 저 엔트리스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엔트리에 담는 것이죠. 그러면 그 엔트리가 이 포문의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entry.getKey를 하게 되면 해시맵, 그맵 안에 들어가 있는 키 값을 하나씩 가져오는 것이고 entry.getValue를 하게 되면 value 값을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거죠. 자,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맵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게 되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맵 자체는 이터레이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맵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set을 우리가 만든 것이고요. 그 set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은 map entry인데 map entry 요거 하나하나가 map entry죠. 그러면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맵에 있는 데이터에 대응되는 것인데 그 각각의
값들의 키값은 getKey로 알아내고 또 value 값은 getValue로 알아낸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. 자, 이게 첫 번째 방법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똑같습니다. EntrySet을 이용해서 맵에 대응되는 set 컨테이너를 EntrySet에 담았고요. 그 EntrySet는 set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 있는 값을 반복할 수 있는 반복자를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. 그것을 i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. 그 다음에 i.hasNext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이터레이터 안에 조회할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해서 반복문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i의 next를 하게 되면 이터레이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조회할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을 꺼내게 되는데 그 꺼내진 값은 map entr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map entry는 getKey와 getValu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key와 value의 값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제 map에 대해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자,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살펴봤던 이 map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이에요. 그래서 key와 value가 있었죠. 자,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수학책에 나오는 함수입니다. 어때요? 두 개가 닮아 있지 않나요? 자,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y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. 자,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key라고 하고 y라고 되어 있는 것을 value로 바꾸면 어때요? 완전히 똑같아지죠? 자, 이 map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프로그램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학적인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수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는 자, 여기 있는 x와 y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정의역 그리고 이쪽을 공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정의역에 해당되는, 키에 해당되는 값들에 대응되는 이 값들만을 모아서 치역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값들이 반드시 어떠한 값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의역의 원소는 중복돼서는 안 된다. 하지만 공역의 값은 보시는 것처럼 중복돼도 된다. 즉, A가 1이 될 수도 있고 B가 1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이것이 바로 수학에서의 함수고 자, 이것이 바로 우리 프로그래밍,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맵입니다. 뭐 수학에서는 뭐 함수, 집합 이러한 개념들이 대단히 뭐 저처럼 수학 못하는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맵, 셋, 뭐 리스트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수학을 바라보면 수학이 그렇게 뜬금없고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그 느낌이 훨씬 더 적어지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, 최근에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처럼 수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프로그래밍을 익히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학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리면서 이 맵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